언니 근데 나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나 이상하다. 엄마도 아니라 그러고 여기도 아빠도 아니라 그랬는데 우울하지 않다 했지. 나는 왜 우울이라고. 우울한 게 자꾸 들어? 내가 그래서 내가 잘못 지기를 막고 있나라고 해서 지금 계속 기도 뽑아보고 그러는데 아니야. 우리 애기가 그런가 그러면? 뭔가 모르게 불안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뭔가 우리 집이 지금 안 풀린다라고 생각은 딱히 들지는 않아요, 사실상. 근데 왜 자꾸 나는 불안하고 뭔가 모르게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낙이 없어서 그런 누가? 언니가? 거야. 낙이 아니, 없어, 재밌지. 우리 언니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약간. 남들이 봤을 땐 우리 가정에 큰 문제 없어요. 그렇잖아. 근데 희한하게 내가 이거 이상하게 공부 잘못 뽑고 있나? 내가 자꾸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우울한 게 지금 들어와서 우리 아버지는 진짜 눈을 보니까 아닌 것 같고, 우리 엄마도 아닌 척 하는 건지 내가 그거를 진짜 모르고 누르고 살아서 그런 건지 되게 열심히 사신 두 분은 맞거든요. 그리고 아이도 하나이다 보니 되게 아이를 잘 키우려고 막 노력했던 걸로 보여, 두 분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이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근데 뭔가 모르게 자꾸 불안하다니까?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언니가? 예. 언니가 있는 거야? 그쵸. 그냥 왜 우리가 있잖아.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그걸 힘들게 지나가고 있구나. 아, 난 너무 힘들어. 이런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막 엄청 해피한 것도 아니야. 근데 남들이 봤을 땐 아무 문제 없거든? 근데 뭔가 모르게 자꾸 불안해. 그러니까 아무 일이 안 생겨서 언니가 불안해하는 건가? 그런 건 언제 아닌 어떻게 것 생기, 같고요. 뭔가 일이 생길지 몰라서? 약간은 뭐, 여러 가지 집안 문제나 회사 문제나 늘 근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기는 하고 그거를 있죠. 티를 안 내고 언니 혼자 그쵸. 감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점을 보면요. 내 속마음을 안 들킬 수가 없어. 무당이 자꾸 그런 직위를 받는데 겉으로 아니다라고 해도 진짜 언니가 아닌 건 아니잖아. 자꾸 나는 느끼는데 아니라고 하면 점사 못 보는데 우리 언니가 어떻게 보면 또 솔직히 말을 해줘서 고맙고 우리 아이가 뭐 때가 묻지는 않았어요, 사실상. 나이에 비해 아기가 심성도 되게 여리고 착해. 근데 그거에 비해 이 아이가 조금 더 욕심을 부려줬으면 좋겠어. 부모들 입장에서는 못난 거고 아이한테 탈 잡을 거 없어. 잘 뭔가는 이끌어 가고 있는데 여기서 더 욕심내줘서 내 걸로 만들게 갖고 와줬으면 좋겠어. 왜 박수를 치세요? 맞아? 우리 아버지 마음이 그래? 근데 그게 없어. 아이고. 얘도 좀 안전빵주인가 봐. 이 아이 자체도. 그냥 튀는 것도 싫고 맞아요. 눌리는 것도 싫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딱 중간만 가면 되는데 이 성격으로 갔다가는 그래, 착한 아이. 그걸로 낙인 찍히고 끝이야. 왜? 욕심 부려줄 때는 욕심 부려서 조금은 지가 승부욕을 갖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실상 이 성격으로 지가 살아온 대로 성격을 가자라고 하면 선수나 이런 쪽은 아니야. 지도사. 이런 쪽으로 가셔야지가 맞는데 이 아이가 꿈꾸는 건 그게 지도사 쪽은 아닌 걸로 난 보여지거든요. 그걸 또 하고 싶다 그래서 골프를 지도사? 아니면 선수? 약간 교육, 교육, 지도, 티칭. 티칭. 티칭을 하고 싶대? 그래서 또 물심양면을 해줬더니 또 지금 또 혹시 씩 내려갔어? 그러니까 이 아이 성격은 지도사가 맞는데, 지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건 지도사가 아니야, 원래는. 제가 자꾸 그쪽으로 끌어들이니까 아버지가? 자꾸 물가에서도 몇 년을 탔거든요, 웨이크보드를.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되고, 또 골프를 친다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또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니까 얘가 욕심만 부려주면은 성공할 아이는 맞거든요. 왜? 자존심이 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 지 마음대로. 근데 여기서 끝이야. 이게 문제예요, 이 아이가. 그리고 사주상에서도 뒷받침되는 그 기운이 부족해. 내가 나아가는 그런 힘들은 있는데 그거에 비해 뒷받침되는 힘이 부족하다 보니 이 아이가 어느 정도 가고 나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끝이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뒷받침이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기운적으로. 내가 나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주고 뭔가 기운적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이 아이가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갑자기 꺼져버려, 불씨가. 그럼 옆에서 또 푸시해갖고 불씨를 짚어주면 얘가 또 가다가 뭐 재미가 없어.
끈기가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다 그냥 고개 끄덕끄덕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아까 말했듯이 아이한테 탈잡을 건 없어. 뭐라고 맞아요. 할 것도 없어. 맞아요. 하지만 그냥 부모 입장에 봤을 땐 답답한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답답해. 엄마는 우리가 뭐 엄청 떼부자고 잘 사는 집도 아닌데 나름 엄마 아빠 두 분이서 돈 벌어가지고 이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열심히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아들이 안 따라와주는 거 아닌데 더 따라와주길 바라는 건데 그거를 말을 하기엔 이 아이가 성향이 너무 여리고 그거를 말을 하다니 또 노력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뭐라고 하면 좀 그런가 싶어서 또 말아버리고 근데 애초에 그거를 어렸을 때 아버지라도 어머니라도 조금 한 번쯤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고생했어 그래 너 정도면 잘하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조금 이렇게 오셨던 것 같아요. 엄마 뭐 대답을 해주셔. 대답을 안 하고 계속 이러고 있으면은 어떡해. 무슨 마인드 아시죠? 화도 많이 내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네가 하는 진로에 대해서 밀어주려고 많이 하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엄마 아빠의 성향상 화도 다른 부모님들의 화가 아니야. 그쵸? 예. 되게 두 분 다 순하셔. 그냥 엄마 아빠의 성격상으로 그 정도 화는 화인데 남들이 봤을 때 화는 아니야. 그냥 충고하는 정도뿐이지. 근데 이 아이도 그래서 부모님 성향을 좀 닮으셨나 보다. 그냥 다 안정적이게 그냥 이렇게 흘러오는 맞아요. 것처럼 온 것 같은데 애들처럼. 얘한테 경쟁력이라든가 좀 이런 거를 심어줘야 돼. 승부욕, 라이벌 의식. 그동안엔 그런 게 없었어. 라이벌을 만들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친구를 붙여서 같이 이 친구에 대응하게 한다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 뭔가 자극이 필요해. 이 친구는 그 자극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성향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 그래도 마음은 열어도 이 아이가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자존심은 강해. 자존심. 그래서 자기가 좀 실수를 하거나 못난 건 싫어.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라이벌을 좀 심어줘서 더 치고 욕심있게 올라가야 되는 걸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좀 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엄마 아빠가 조금 관리를 해주시면 우리 아이 엄마 아빠가 그동안 노력했던 거에 있어서 밑받침해줬던 거 있죠. 거기에 보답은 할 거예요. 그리고 밥벌이는 먹고 살 거야. 그리고 직업도 엄마 아빠가 잘 결정을 해주신 게 이 친구는 머리 싸매고 있는 거 싫어해. 여러 가지 온갖 거 생각하면서 그걸 자기가 결단 내리고 뭔가 정리하고 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쪽은 아니다 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를 가지고 내가 남들한테 뽐내거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잘난 척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좋아.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 아이가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성향을 가졌다라고 하면 선수가 너무 좋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안전빵으로 가는 성향이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가는 성향이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대로 아까 지도자의 길을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초반에는 조금은 선수 아닌 선수 생활도 이 친구가 해야 자기가 좀 깨달은 게 많을 거야. 선수로 성공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쪽을 좀 경험을 해봐야 이 친구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셨을 때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엄마 아빠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나쁘게 되진 않으실 건데 좀 자리 잡는 시기가 26살 정도 돼야 우리 아이가 자리를 좀 잡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는 자식만 잘 되면 되잖아. 요즘은 또 진로 바꿔서 또 옷 입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옷 부리는 거를. 키도 크고 차라리 그쪽으로 시켜야 되나. 모델?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키가 184? 근데 나는 모델 이런 쪽은 그것 또한 한계가 있어. 얘가 지나친 관심도 싫어해요. 맞아요. 성향 자체가 누구 간섭하거나 지나친 관심도 싫어. 돋보이는 것도 싫어하고 싫어.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그냥 누나. 튀는 것도 싫고 지는 것도 싫고 어중간하게 나는 그냥 그것만 좋아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 뭐 이 나이 18살쯤 되면 꾸미는 거 좋아하고 내 외모가 좀 잘났으면 남들보다 잘났으면 가꾸는 거 좋아하고 뽐내는 거 좋아해. 근데 딱 그것도 잠시 잠깐이야 이 친구한테는. 오히려 모르겠어 나는. 얘가 자꾸 그 무슨 긴 대를 잡는 게 보이거든요. 긴 대요? 그쪽도 하셨다고 했나? 긴 대? 대면 골프야? 골프야? 스키!
아, 스키도 있어. 네. 긴 대를 잡고 있는 아, 게 보여요. 이번에 자기 좀 취득했어요. 아, 그래요? 그쪽으로 해서 이 아이가 또 앉아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못해요. 활동하시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그런 사주도 또 갖고 있거든요. 역마살이 약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그런 쪽 직업에 관련된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하고는 안 맞나요? 물이요? 예. 물이랑 안 맞진 않아요. 단지 힘듦이 격해지면 못 하기 싫은 거예요. 아, 맞아요. 적정이 힘들고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과하게 힘든 건 싫어요. 하, 참 까다롭다. 천성적으로 좀 게으른가요? 난 이 아이가 게으른지. 게으른 게 아니라 게으른. 그랬잖아 엄마. 내가 어느 정도만 딱 되면 만족해버리고 말아버린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밥 먹으면 진짜 맛있는 밥이야. 근데 이거 2번밖에 못 먹어. 평생에. 그래도 얘는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아 그만 먹어야지 이러고 만다니까. 근데 남들은 어떻게 해요? 평생 이제 못 먹어. 그럼 배불러 더 먹잖아. 욕심이 생기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근데 얘는 안 먹어. 아, 뭐 이 정도, 나 맛 봤고, 아, 뭐 이 정도 먹어봤고, 남들한테 이 정도 나 먹어봤어 얘기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다 해봤어. 끝이야. 저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야, 이 아이한테는. 근데 사실상, 성향도 이렇지만 엄마, 아빠가 그걸 좀 애초부터 지적해서 좀 과하게 잡아줬었더라면 이 아이가 깨우쳤을 텐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이 정도면 만족했어, 항상 늘. 왜? 칭찬하셨기 때문에. 잘하고 있어. 그치, 너 잘하고 있어. 너 노력했어. 아, 그래. 뭐, 나중에 더 잘하면 되지. 아, 멋져. 이렇게만 했으니까 이 아이가 그냥 거기에 진짜 만족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진로는 어쨌든 스포츠라든가 이런 쪽이 맞아. 맞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잘 가르치셨다라고 보여지고 이 아이한테 문제점은 딱 그거 하나야. 그거 하나만 고쳐주시면 사는데 큰 지장 없다. 그리고 이 아이한테 나중에는 어느 정도 자리 잡고 하면 엄마 아빠 신경 다 꺼버려. 더 이상의 관심 주지 마요. 애가 하나라서 엄마 아빠 두 분 다 이분한테 몰두하고 사신 거 맞아. 우리 엄마 인생도 엄마 인생 못 살고 아버지 인생도 아버지 인생 못 살아. 그래서 집안 자체가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재미가 한 개도 없어. 맞아요. 못나기야. 우리 아들 잘 되는 거 하나만 보고 사셔서 이렇게 가는 두 분인데 이게 딱 끝나고 나버리면 뭘로 사실 거야?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마 아버지 두 분의 인생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 나쁘게 자라지 않았고 후추에도 아이 나쁘게 되지 않을 거고 그 부분만 잘 잡아주시면 직업적인 문제도 큰 문제 없으실 거고 이제 앞으로 거기까지 해주셨으면 엄마 아빠는 먹고 살 거 갈 길 차려줄 거 다 차려준 거야. 지가 그걸 끌어가야 돼. 더 이상 그거를 끌어주면 얘 마마보이 돼. 솔직히 반은 마마보이야. 마마보이고 엄마한테 전화 하나하나 다 물어보기는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문제예요. 얘한테는 엄마 아빠의 그 주관이라든가 그런 의지라든가 관여가 이게 남들 남 가정보다는 너무 지나쳤어. 관심이 제가 문제죠? 응? 아버지가 그랬어? 그게 문제라고 하기에는 왜 나도 자식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잘 되니까 내가 그럴 수 있는 환경이면 신경 많이 써주고 해주면 좋죠.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그거를 너무 적응이 됐다. 마마보이, 빠바보이가 돼버렸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자리를 잡으면 딱 손을 딱 떼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따지면 재물운도 좀 있는 거예요? 뭐 자기 혼자 사는 게 이 아이는 움직이면서 자기가 하는 만큼 들어오는 아이예요. 더 이상의 부모님이 그걸 읽어줄 필요가 없어. 그럼 죽을 때까지 이 아이 먹여 살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지가 하는 만큼 가지고 오는 아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가 움직여야 돼. 지가 움직이지 않는 돈으로 이에서 살게 돼버리면 이 아이는 자기 재산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 순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두 분 인생도 이제는 찾을 생각을 미래를 조금 생각을 해놓으셔라. 향후 3, 4년 정도는 지나시면 이제 그걸 하셔야 돼. 근데 그 두 분이서 그거를 맞이했을 때 아마 벙 찔 거야. 근데 우리 앞으로 뭐를 위해서 살아야 돼? 여보? 어? 집도 있고 뭣도 있고 애기도 이렇게 키워놨는데 우리 그동안 뭘 위해서 살았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두 분 다 부모님 계시잖아요. 부모님한테 지금 왕래 자주 하시면서 엄마 아빠 뭐 이렇게 했어? 라고 하시고 사시지 않잖아. 저는 하고 삽니다. 아버지 하고 살아? 저는 멋지시네. 아버지, 저는 부모님이 다 엄마 안 계시고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성인 돼서 엄마 아버지한테만 의지하고 이렇게 사셨던 분은 아니잖아요. 내 인생 살면서 어느 정도는 거기서 벗어났잖아. 그쵸. 근데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야. 내 자식도 그럴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두 분이 너무 내 자식한테 빠져 있어 지금. 그게 문제야 이 집안에. 그냥 예뻐 보여서. 당연히 예쁘지. 내 자식인데. 근데 솔직히 반대로 역으로 보면 부럽다. 두 분이. 예쁘게 내 가정 꾸리면서 내 자손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두 분은 되게 부럽고 예뻐요. 근데 이 아이한테는 그 지금 주셨던 사랑은 너무 과해. 이제는. 적정히 아버님 어머님이 어느 정도 해주시고 충고할 건 충고하고 혼낼 건 더 혼내시고 잡아줄 건 딱 잡아주셔야 이 아이가 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두 분 다 어쨌든 아이로 인한 인생을 사셨듯이 아이 잘못될 일 없고 잘 키워오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노력을 같이 해주셔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두 분이서 향후 재물복이라든가 이런 거 없지 않으셔요. 좋으셔. 큰 문제 없으실 거야. 그냥 두 분은 같은 삼재잖아요. 요게 그냥 올해 작년에 내 자손으로 인한 좀 이런 고민들. 그리고 따지고 보면 다른 문제 있는 집안들에 비해서 큰 문제도 아니야, 이 고민은. 무슨 말인지 행복한 고민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약간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관제가 있어요, 지금 저희 민사소송 중인 게 있는데 그게 언제쯤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관제예요? 저희가 말 시비가 나가지고 말? 네, 말싸움이 났는데 그쪽 그 여성분이 너무 술이 취하셔가지고 과하게 너무 하셔가지고 어찌됐든 그게 몸싸움으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그걸 신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는 민사까지 간 사건이긴 해요. 형사가 끝나서. 근데 아직 그게 소송 중에 있는데 나는 그냥 그것 때문에 단순 벌금으로 끝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것도 머리가 너무 아파서 크게 그렇게. 왜냐면 그런 게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제가 아마 처음부터 얘기를 했을 건데 그냥 그게 그러고 마치 흐지부지하고 서로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저도 그게 좀 그분이 약간 그분이 성향이 좀 독해. 어 맞아요. 여자분이. 그래서 그거 오기 때문에 자기가 당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원래 그러고 다니시는 분인 것 같이 보이거든요. 요번이 처음이 아닌 걸로 보여. 네 맞아요. 네가 자꾸 그런 생각하니까 그늘이 끼잖아. 아 그래서 밝았는데. 얼굴도 밝았는데. 걱정이 좀 생기고 자꾸 이제 집도 구매를 막 저희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번에 분양을 받고 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분양 받으신 거라 지금 들어가시는 건 아니시죠? 네 맞아요. 3년 그러니까 정도 뒤에. 상관없어요. 구매는 하시긴 하셨으나 어쨌든 지금은 그게 문제가 되실 것 같진 않고 3년 후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더 괜찮으셔. 그때는 나쁘지 않고 관제도 그냥 벌금식으로 서로 또이또이 돼서 끝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는 그런 전력이 없거든요. 전적이 없잖아. 그쪽은 따지고 보면 있단 말이야? 있단 말이야? 그게 뭐 정말 법적으로 크게 그쪽으로 올라갔든 아니든 보면은 떠요.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그분이 더 피해가 있고 오히려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심보도 있어 보여. 근데 그게 그분 뜻대로 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집에 그날 끼게 하지 마. 걱정 되지. 왜 안 돼요. 가장 고민되는 건 이제 이 사람 건강.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요 조금 아버지가 귀차니즘이 있어. 되게 마음은 나 열심히 바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귀차니즘이 좀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 건강도요 뭐 수술을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안 좋게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냥 운동 좀 하시고 내가 생각 마인드 자체를 좀 유하게 먹고 하시면 충분히 건강 관리 하실 수 있는 건강이다 얘기가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다 되셨어요? 네.